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조성된 청주 오송읍이 보상을 노린 이른바 벌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조성 예정인 청주시 오송읍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생김새가 비슷한 작은 집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축사 바로 옆에도 우죽순 들어섰습니다. 공터였던 이곳에도 어김없이 새 집 여러 채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전원주택 단지를 연상케 합니다. 동네 사람 아니고 어디서 객지에서 땅 사가지고 집 진 거지요.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갑자기 새 집들이 늘었고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 입주권, 이른바 딱지를 노린 벌집들이라고 주장합니다. 200채가 300채 줬어요. 다. 그냥 10을 말라 다 지노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지금 1, 3 다 끌어다녀 봐봐. 얼마나 많이 줬나. 보상 받으려고. 충청북도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드론 촬영과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과 세금 추적, 또 벌집 밀집 지역을 국가 산단에서 재척하는 초강수도 꺼내들었습니다. 예타에서 경제성 BC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계획이 취소되는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송역세권과 혁신도시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충청북도.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초강수가 보상금 거품을 빼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용광입니다.